그래서 방종 때까지 최고 기록. 아 내가 방종 2시에요 2시에 딱 끊을게. 2시까지 2시에 하고 있는 게임까지는 인정이에요. 2시에 하고 있는 게임까지는 인정. 2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까지는 인정이고, 최고 기록 만약에 1등 한번 했다 그럼 1등이요. 2등 한번 했다 근데 1등은 못하고 그냥 2시에 끝났다 그럼 2등이요. 맞추시는 분에게 치킨 3마리 추첨해서 3마리 드리고요. 아까 전에 현황 이벤트는 죄송해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 타이머 뭐냐고? 아 타이머 아니야. 자 2시까지 최고 기록으로 하는 겁니다. 2시까지 최고 기록으로 할게요. 첫회 1등하면 그대로 이벤트 끝이냐고? 아 그러네. 만약에 첫회 1등하면 이벤트 끝이네. 1등이 최고 기록이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맞네요. 그러면 그거 바로 3개 묻고 내일 할 거 오늘 하고 1등 바로 하면 오케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뛰어나니까 오늘 또 피지컬 괜찮거든요. 몬스터를 마셔서 그런지. 아까 보셨죠? 데드셀 그냥 깨버리는 거. 제가 아까 현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현황할 게임이 아니라니까. 사자마자 하는 것만 또 모를까. 너무나 쉬운 것을 좀 어려운 게임 가지고 와라. 착한 어른이라 치킨값 벌로 내일 출근해.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미 투표도 끝났는데 그냥 안 계셔도 드릴게요. 이번에는 원래 맨날 계시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안 계셔도 일단 쪽지를 보내놓을게. 어? 아마 부캐 안 했을 것 같은데? 맨날 부캐 검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캐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주무시러 가세요. 근데 다음엔 안 그렇게 할 거야. 왜냐면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투표하는 애들이 있거든. 공평하지 못함. 오늘만? 너무 해자라고? 좀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하늘구름섬님 님이 걸리면 드릴게요. 안 계셔도 님 하늘구름섬 오케이? 님 공식 인증됐어. 당신은 부캐 따위를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 님만 혹시 님이 걸린다면 걸릴 일은 없겠지만 님이 걸리면 안 계셔도 드리는 걸로. 전부 출근해야 된다니까. 님만 드림. 님만 또 출근한 사람 있어? 빨리 말해. 나 게임해야 돼 이제. 확률 그가 바로 1등 해버릴까요? 오랜만이네. 누구 또? 왜 이렇게 많아 출근한 사람. 아 그래? 그러면 오늘만 없어도 드릴게요. 예, 없어도 안 계셔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주무세요. 예. 다 출근한데 뻥치지 마. 투수잖아. 어? 학생 아니야. 학생은 학교 가서 자도 됩니다. 잠깐만. 근처에 사람 있나 보고. 이제 말 바꾸지 말고 화나니까. 아, 알았어.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 바꾸는 거지. 내가 접촉하는 겁니까 지금? 앞에 사람 발소리. 안 계셔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안 계셔도 드리는 걸로 오늘은. 아 저기 사 발소리 났는데 권총 가지고 될까? 어 뭐야 렉 뭐야? 돈의 사운드 일부러 끈 거냐고? 예 네, 껐어요. 배그는 켜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일단 쟤는 좀 작고. 온다. 여기다. 사건인데 엄마 총알이 NO 전자식 턴데라 튀어야 돼. 아 쟤 다 죽었는데 내가 총알 없는 거 알까? 100% 추철 거야. 오랜만이구만 저런 녀석. 빨리 총알 9mm 사건이야. 아마 피쳤을 건데. 아니 오랜만이라 그런가? 이렇게 총이 없는 것 같지? 너무 무섭다. 사건이죠? 아니야. 야 사건 아니야. 칼이야.
야 총알 주셨잖아. 9mm 주셨는데 어디 갔죠? 왜 장전이 안 되죠? 어? 이거 9mm 총 아니었어? 아 다른 총이었네 씨.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왼쪽 오른쪽인가? 사플 왼쪽이었는데 나를 맞자. 저기있다 날 쐈어. 나를 어디서 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맞았네. 오케이 81등 느낌 좋아요. 지금부터 쉴 새 없이 갑니다. 오랜만이라 좀 몸을 좀 풀어야겠네요. 네. 고급상자 저 먹어도 별로 안 차. 지금 75%까지만 안 차니까 오랜만이야. 이런 느낌 좋아. 이런 좀 긴박감 있는 느낌 좋습니다. 고급상자 필요 없다니까. 75%만 차서 저기서 아주 요만큼밖에 안 차요. 잘 모르시네. 배알못들이시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투표 다시 안 되냐면 여러분들 투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투표도 총선도 다 바꿀 수가 없잖아.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사람을 잘 보고 골랐어야지. 결정을 잘 했어야지. 응? 세상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투표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C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짐작하자 짐작해. 12시인가 2시간인데 1등 한번 못하겠어? 1등 하기 쉬운데. 소리 좀 크고. 독립창을 왼쪽으로 살짝 당겨준다고? 잠깐만 왼쪽으로 가야겠다. 현황하고 1등 한 번도 못했다고 내가? 아 내가 배틀그라운드 현황하고 1등 한 번도 못했나? 했을걸? 못했나? 현황할 때는 못했나? 요즘 1등 하기 어려워요. 다들 야비로워져서. 데드셀은 그냥 템팔이었던 거야. 틀렸다고? 무슨 소리야. 여기도 템팔이 있는데. 여기도 3렙 갑바 3렙 뚜껑 그 다음에 M24 어? 길리슈트 이런 거 입으면 1등하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자리 운빨도 있어요. 이거는 이 게임이 왜 흥하는지 아세요? 운빨이 좀 있기 때문이야. 안 그러면 진영 해먹는 애들만 해먹지. 아, 물론 잘하는 애들은 많이 해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못하는 애들도 한 번씩 우승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요 게임이죠. 자리 운빨 아이템 운빨 태문빨 뭐 이런 거 있어. 하스톤이요? 왜 하스톤? 하스톤 정말 운빨 게임이죠. 하스톤의 명언이 있잖아. 어? 운빨 똥망 게임인데 뭐였더라? 아 까먹었다.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 내려가 일단 차 먹으러. 아 이기는 건 운빨인데 지는 건 실력빨이었나? 지는 건 못해서 지는 거라고. 이기는 건 운빨인데 지는 건 실력 때문에 지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어. 여기 고정된 차 지역이 있거든요. 고정 차 지역으로. 오도발 왜 하냐고? 아 그것도 명언이긴 한데.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그저께 초록색 연결해라. 아까 버프 먹지 마라. 바꿔라. 하지만 버프 두 개 그냥 끝나버리는 거 보셨죠? 게임 세타되는 거 보셨죠? 야 왜 여기 기억자 뭐야 패치됐어. 왜 차가 없지? 차 어디 갔어? 여기 아 저기다 저기.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저기지. 여기 말타. 아 뭐야. 아 왜 안 타죠? 완전 초보 다 됐구만. 저 이 게임 베테랑인데요. 아아 잠깐만 나 어디로 왔더라? 요렇게 왔죠? 멀리 가야돼. 밀다 정도? 어. 원은 여기네. 밀다로 갑시다. 밀다 가서 파밍했다가 다시 옵시다. 트롤 리셋이라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는 방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10등 안에만 들면 가능성 있어. 더블 버프. 답은 더블이다. 함께 해. 더블 배럴. 상남자의 상남자의 쪽 더블 배럴이지. 이형 대리셀 보고 1등 눌렀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그렇죠. 저분 말이 맞죠. 본인이 실수한 거죠. 내가 실수한 거 아니죠? 저는 그냥 못했을 뿐이죠. 네. 본인이 선택한 것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떨어지신 것 같은데 7당 2천 돈에빵 얻으신가요? 7당 2천 돈에빵? 아, 킬 할 때마다 2천원 주신다고요? 아니요, 안 할게요. 어? 10킬 하면 2만원인데 10킬조차 못할걸? 오늘 2시까지 아마 내 생각에 10킬도 못해. 그냥 안 하는 걸로. 아, 안 하면 멋있잖아, 그쵸?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킬 못할 것 같아서. 킬 한다고 저렇게 하면 등수 못 올림. 어? 돈이 자지우지 안 돼,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밀타다, 빨리 파밍해. 킬 별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엄프 먹자, 엄프. 못할 것 같아서라고? 못하다니, 한번 해! 어차피 뭐, 나랑 상, 나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 주시던가? 어? 어, 후회하실 텐데? 제가 여포 모드 발동하면 장난 아닌데요? 등수 약간 포기하면서 여포 모드 발동하면 한 판 다 킬 장난 아닐 텐데? 후회하실 텐데? 잠깐만. 어, 더블 배럴이다. 아, 진짜 낫네, 더블 배럴. 지금 엄프밖에 없기 때문에 엄프 챙기고, 그 다음에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수류탄이 챙기고, 그 다음에 대용량 탕창도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에, 9mm 많이 챙겨놓자. 뭐, 템이 이렇게 뭐 꾸졌냐? 아무도 없겠지? 이쪽 옆에 파밍해. 6포 모드? 또 이 녀석들 10만 등 녀석들이 2턴에 녀석들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 거두절미하고 보여준 수밖에 없어.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다들 그냥 오 한번 외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버리고 10만 등 아니고 게임 없는데요. 그런데 당당하구만 이 녀석. 그 모습 좋습니다. 당당한 모습 좋고요. 예. 두 발 하는 거야 지금? 당당한 모습 마음에 들었어. 어, 게임이 없다. 어, 게임 없어도 훈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데드셀 어디 갔냐고요? 데드셀 이미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폭파시켜버렸고요. 뭐야 이거. 오케이. 스카? 스카 체죠. 어, 좀 약간 렉 있다? 약간 좀 렉이 있는데? 67등 좋아요. 데드셀 데드했어. 9탄 미리 버리자고? 오케이. 어? 여기 내가 턴대지? 대용량 킥도로가 더 좋죠? 아, 그냥 버리지 말까? 어, 가져가자. 문이 왜 열려있지? 내가 통과해봤지? 차 어디다 세워놨지? 그러고 보니까? 차 세워놓은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바로 차 타고 튀지. 여기다 세워놨네요. 여기 점을 찍어놓읍시다. 까먹으니까. 여기 사람은 없어 보이거든? 대충 파밍하고 가죠. 내 몸을 치킬 총 두 자루랑 먹을 거 소량이면 됩니다. 그러면 파밍 끝이요. 백유세 SMG도 많이 쓴다고? 예, SMG 엄프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중단거리에서 괜찮은가 봐. 응? 나도 엄프 쓸까? 연사력이 좋고 집탄율이 좋아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당겨서 쏴도 괜찮은 형, 듯해. 형, 우리 리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응? 누구? 리릭? 르릭 외국 대통령 아니야? 어? 알아서 잘 되는데 뭘 사랑해줘. 응?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더만.
40발 재장전? 오케이. 좋습니다. 10통령이요? 아니요. 외국 풍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스쿠프 먹어야겠네. 여러가지 게임 하는 사람이 있어. 저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게임을 잘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영상 있잖아. 저번에 누가 링크하셨는데 그 스쿼드 솔큐로 4명 그 뭐야 득득이 있죠. 득득이로 다리 점령해가지고 22킬 했잖아. 1등하고. 어? 칼 한번 갈까? 아 오랜만에 저격 땡기는데. 아까 나 칼 그 칙패드 버렸는데 오랜만에 저격 땡긴다. 저격 한번 가죠. 이 게임은 저격이 좀 재밌는 것 같아. 한번 막 머리 터지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형 방금 발언은 좀 불편하네요. 외국 풍월량이라뇨. 뭐가 불편해?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차가 있네? 어? 사람이 있는 차예요. 이 방향이 아니고 뒤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내렸다는 얘기야. 여기 근처에 사람이 있다. 근처에 사람이 있어. 저기 봐, 왼쪽에 문 열려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망가요. 왜? 아 1킬당 2천원인가? 아니야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괜히 긁어부스럼 할 필요 없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녀석 나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어? 방금 앞에 있었다고? 여기 앞에? 집 앞에? 집 안에? 여포? 여포도 때론 머리 써야지. 어? 차 소리. 내 차 아니 저 녀석이? 저 내 차지? 아닌가? 하얀색이긴 한데. 내 차 아닌가? 내 차 아닌듯? 반대편에서 온 거 보니까 차 근처에 숨어있자고? 아 그럴까? 좋은 생각이야. 그 녀석 죽인 다음에 파밍하기 귀찮으니까 인간 파밍하죠? 파밍은 역시 인간 파밍이지. 저 녀석 파밍 다 끝나고 지차 타러 올 거 아니야? 지금 올 타이밍이요? 파밍 끝났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세워놨죠? 여기죠? 100% 올 수밖에 없죠? 여기 있다가 이제 오면 쏘 쏴죽입시다. 왜 안 오지? 설마 아까 그놈 아닌가? 두뇌로 투표 바꾸기. 투표 15. 하하하. 으. 못 바꿔. 흰차 타고 간 거 같은데, 그쵸? 그럼 나도 타고 가자. 아, 감이 많이 죽었다, 그쵸? 아, 이... 제가... 에임은 떨어져도 이 기미나 생존 감각이 있어가지고 잘 버텼었는데 간디 지수가 좀 떨어졌어. 어리버리 하고 있어 지금. 어? 저 하얀 차 나 이게 있네. 저거 타고 와야지. 간디 지수가 좀 떨어졌어. 원래 이렇게 약간 감디감이 있어요. 일단은 안전한 대로 뽀찡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어캣 지수?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니까. 가자. 토네이도! 차가 걸렸을 때는 가만 놔둬라. 렉이 좀 있어 컴퓨터가. 뭔 렉이지? 불안한데 이거. 싸울 때 이거 렉 걸리면 곤란한데. 빨리 갑시다. 길 따라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조심. 길 따라갑시다. 길 따라가면 좀 돌아가긴 하지만 넘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속도 줄이지 않아도 되고. 폭격이요? 제가 이 게임 120시간 하는 동안 폭격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스트리머는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 내가 맞는 스트리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하늘이 선택한 사내가 아닌가. 블루홀이 선택한 그 사람 바로 저죠. 파트너 스트리머.
물론 파트너 스트리머 많긴 하지만 블루홀이 선택한 그 사람. 아 풍선 떴다 맞추지 마라 위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신은 블루홀이잖아 그쵸? 나는 이거 안 맞기로 계약돼 있어요. 내 캐릭터가 그 자체가 안 맞기로 돼 있어. 레드존 안 맞기로 돼 있어. 슈퍼 캐릭터이. 안 맞았죠? 그리고 43명 남았네. 무슨 소리지? 나 아직도 못 갔잖아. 빨리 가야 돼. 아직도 빨게. 이거 완전 주작. 설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농담입니다. 이것도 뭐 어디 회사에 가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어?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저기 앞에 에어 드랍이 있거든요. 일단 좀 파밍 좀 하고 저기 체력 좀 채우고 저거 먹자. 템이 좀 후달리니까. 총소리 오른쪽 멀리서 산 쪽에서 들리기 때문에 아 차가 벌써 먼저 있네. 파밍하고 있단 얘기? 뭐야 차마 있잖아. 죽었단 얘기? 뭐야 차는 어디다 갖다 놓고? 사람은 어디 갔어? 사람 여기 어디 숨어있다 이 부시에. 이거 쳐버려. 부시에 숨어있을 듯. 쳐버려 쳐버려. M16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총 바꿨거든요? M24 아니면 M249 득득이 먹고. 아 너무 기쁜 나머지 어디다 숨었냐면 바로 저기 변소 해우소에 숨었다. 저기 있죠 녀석. 요렇게 한 다음에 죽이더라고. 여기 있지 너. 어? 없네. 이게 가둔 다음에 못 나오게 하던데. 일단 저 궁대진 좀 하고 가자. 오버하지 말고. 아 나 구급상자도 없고 드링크도 없네. 셀프 감옥. 자 다음 어디냐. 아 개폴이랑 각하 사이네요. 땅을 한번 정해볼까. 요렇게 되면 보통은 이쪽 위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땅 요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폭탄인 줄 알았네. 뭐야. 와 문 여는 힘이 이렇게 강하구만. 역시 미닫이로 했었어야 됐어. 망가진 거 아니지? 어 망가졌어. 야, 야 아까 내가 타곤 차 어디지? 내가 차 바꿔야 되는데? 내가 터져. 이거 터진다. 차 어디 있었더라? 아 이게 일단 가자. 일단 안전지대로 가야겠어. 문 왜 이렇게 세? 씨. 아 일단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총 한 다섯 발만 맞아도 터지거든요. 최대 안전을 도모한 상태로 금방 내려야 돼. 그만 여기서 내려. 너 위험해. 아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급박하다고?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 배틀로얄 99명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연과도 싸워야 돼요. 레드존이 괜히 있겠습니까? 자연, 동식물이랑도 싸워야 돼. 무슨 뭐 늑대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차온다. 저거 잡죠? 사프랑 결과 저쪽으로 갔어. 돌로 돌았네. 지금 테두리 돌고 있거든요? 저 하얀 차 내 차 아니야 저거? 다음 어디야? 아직 안 나왔고. 37등. 네. 혼자서만 싸워도 37등. 근데 사람들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아 내 자신이 너무 두렵다 진짜. 혼자서만 싸워도 30등을 하는데 남들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강하겠죠? 오버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집 쪽으로 조심해야 돼. 너무 오픈돼 있어.
문 열려 있죠 저기 앞에. 여기 집 다 열려 있어. 문 열린 곳 이퀄 오히려 안전해. 문이 열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숨어 있진 않을 거야 웬만하면. 어? 주워 먹자. 주워 먹어. 남은 거 없어? 뭐 붕대라도? 일단 여기서 다음 지역 좀 보고 가죠. 위쪽으로 될 것 같은데 내 생각. 해변가 끼고 될 것 같아. 맞네. 아 나 정말 잘하잖아. 어? 아까 여기 갔으면 됐는데. 아 나 감각 있다니까. 드디어 돌아오네. 간디 감각 돌아오거든요. 간디 감각. 내가 어디 있으면 살 수 있을지. 누가 아까 미어캣이라고 그랬는데 비슷해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을지 아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저격 잘 썼고 사건으로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원래 후방 가면 얼마 싸움 안 하기 때문에 저격총이 필요가 없거든요. 버리고 이제 사건으로 해야 될 때예요. 뭐야 스카? 부탄 죽고 총알은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150발이면 뭐 많진 않지만 천천히 뛰어가야 됩니다. 총이라도 쏜 적 있냐고요? 일단 쏘지 쐈든 안 쐈든 도움이 됐어. 가지고 있었기에 안정감이 있었죠. 야 좀 뭔데? 어? 나야 이거. 이쪽 사프레서 이쪽이야. 보여요? 이쪽인데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일 정도면 머리니까 못 맞출 듯. 날 벌써 맞췄어야 됐어. 잘하려면 못 맞춰 이거. 그냥 가도 돼. 시간 낭비하면 죽습니다. 자기장에 짬밥이. 어? 몇 시간인데 이제 자기장에는 죽지 말아야지. 어? 뛰어야 돼. 안전하게 침착하게 쏘면 바로 숙여.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비행기 소리. 개모네. 어, 빨리 가야 돼. 먹을 것도 없는데. 저 멀리 보급이 보인다고? 아, 짜식다. 설마 저기까지 가야 되나? 저기네, 저 산이야? 내가 가야 될 곳이? 저렇게 멀다고? 엄청 먼데? 뛰어, 뛰어, 뛰어. 20초 남았어. 저 산까지 가야 돼. 어어 아까 그 녀석이다. 아직까지 날 노리고 있었다니 대단한 녀석이구만. 저런 녀석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뭐야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었나? 아 저 차 타고 왔어. 온다 저기. 26등이요? 네, 최고 기록 26등. 80등에서 20등 올랐습니다. 손해일까? 죽을 때마다 2,000원이 더 손해일까? 킬 보상용. 이거 2,000원을 못 버네. 왜 없는데 계속 쏘냐고요? 저도 나름 방법 저기 이유가 있습니다. 쏘고 내가 딸 피인 거 알기 때문에 쏘러 올 거야. 그래서 압박감을 넣어준 거죠. 압박감을 넣어주면서 빠지면서 사건을 바꾼 다음에 쏠라고 했던 거거든요. 실화냐? 네,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드네. 됐다. 아 이제 예, 감각 돌아왔어. 오케이. 행복해. 아 이거 이렇게 안 맞지? 잠깐만 총 들어 빨리 연습 좀 해. 엄청 안 맞네. 당황했다. 나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